아니 지금 이거 공사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렇게 시멘트가 풀풀 날리면서 아니 뭐가 이렇게 공사가 더딘 거예요? 어디긴 뭐가요? 어디 시작해서 오늘까지 딱 이틀 작업했구만. 아 이거 뭐 시멘트도 이거 다 마른 거 갖고만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에헤이 양반도. 아이 진짜. 아이 나 진짜. 하나씩 그래 인간적으로 이거 시멘트 이거 언제 다 마를 것 같아요? 에? 제대로 말리려면 뭐 일주일도 더 말려야지. 일주일이요? 다음 주 수요일 오전까지는 무조건 끝냅시다, 인간적으로. 얀! 무슨 연기예요? 와플이요. 다 태워 먹었어요. 어쩌다가?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제가 다행히 그녀를 만났는데요. 그녀가 노라고 하면 저는 제가 그녀를 좋아하는 만큼 그녀도 저를 기억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죠? 무슨 상관? 이미 멋있는데 좋아 보이는데 얀이 이렇게 용기 내서 한국 온 것부터가 최소한 나는 그래요. 그걸 모르면 그 여자가 바본 거지. 기억이 많이 없음 어때? 요만한 기억 때문에 지금 만났고 다시 만나고부터 더 많이 싸우면 되는 거지. 우리도 벌써 이만큼은 싸웠는데. 아닌가? 더 싸웠나? 그건 나도 하영이 말에 동감하는 바이며 거기다 하나만 더 할게. 수트. 수트요? 아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 건데 그녀를 만날 땐 수트 차림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그건 나도 찬성. 차이나 카라 셔츠가 잘 어울리는 남자가 내 이상형. 수트 안 입어봤는데. 어우 좋네. 야는 가족이 어떻게 돼? 저 어머니랑 아버지랑 할머니 할아버지요. 아 그 와플 만들어주던 할머니? 네 할머니가 와플 만드시는 거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할머니랑 같이 와플 만드는 재료 사러 가고 그랬었어요. 하영아 셔츠 하나만 갖다 줘. 셔츠가 은근 이쁜데요? 차이나 카라가 아무한테나 어울리는 게 아닌데, 그치 하영아? 어? 이 정도면 괜찮겠죠? 괜찮은 거 이상. 영화 배우 같아요. 정말요? 탐 크루즈? 아니지? 아니야. 이상하게 요 며칠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아닌가? 익수한테도 알려주세요, 정남이 형. 마음이 무거운 건가? 피한 거예요?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 내가 피하긴 왜 피해? 뭘 잘못했다고? 바닐라죠. 내가 사줄게요. 아니야. 아니, 혼자 먹을 순 없지.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 우리가 사이가 뭐 그런가? 하긴 우리는 식성도 그렇고 비슷한 게 참 많아. 그지? 난 익수처럼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꼭 만나보고 싶었거든. 오늘은 장난칠 기분 아니니까 그냥 한 방에 줘요. 오케이, 알았어요.
아이 진짜. 네 여기 있을게요. 네. 정남이 형님 시간 있을 때도 놀러 오세요. 저기 잠깐만 이거 좀 핸드폰 좀 볼래? 내가 보여줄게 좀. 얀 사진? 어? 완전 배우 같은. 와 진짜 잘생겼다. 야, 수트가 배우해도 되겠다 이거. 배우해도 되겠다 이거. 방송? 방송? 시청률 30%의 국민 재연 프로그램 어메이징 스토리 인 코리아! 이 어스코 감독이 또 나하고 친분이 있잖아. 형 근데 스토리가 뭐야? 이거 김두한이 종로 시절에 외국인 오른팔이 있었다는 그런 스토리. 이거요. 자 이거 누가 연기 좀 맞춰줘 봐봐. 자 만두야. 어? 야 넌 오늘 딱 김두한이네. 아 진짜? 바람처럼 스쳐가는 하영아 대사가 뭐라고? 우리 외국인 양반이 그래. 나의 무엇이 되고 싶다고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서양에서 건너오신 양반은 나의 무엇이 되고 싶다고요? 형님의 오른팔이 되고 싶어요. 와. 발령기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이거면 캐스팅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어? 아니, 책을 읽지 말고 무슨 로봇이야 지금? 연기를 하라고. 알았지? 다시 해봐. 내 눈 봐, 내 눈. 그래. 우리 서양에서 건너오신 양반은 나의 무엇이 되고 싶어요? 형님의 오른팔이 되고 싶어요. 싶어요.